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종실의 특수경매 토지개발 무료 공개 강의를 오늘 시작합니다. 토지개발 특수경매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토지개발 강의도 하고 특수경매 강의도 하고 이런 물건을 입찰에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입찰 들어가는 방법, 낙찰가격, 낙찰받고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제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가서 보면 수백 개, 수천 개의 경매 물건이 나왔고 감정이 얼마가 돼 있고 최저가가 얼마라고 돼 있는 것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물건이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을 사야지 내가 돈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물건 고르는 방법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하는 것이 부동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때 아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지 이게 올라갈 것이다. 이 회사가 어떻다. 이런 바탕을 보고 아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르듯이 부동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조건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원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에 보면 부동산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좋은 부동산이 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부동산, 어떤 게 돈이 되는 부동산이냐 보시겠습니다. 제가 특수경매를 강의한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다가 아니 특수경매를 강의한다고 광고를 하셨는데 특수경매가 뭘 보고 특수경매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특수경매에 대해서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누가 학술적으로 이게 특수경매라고 써놓은 건 없고 백과사전에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특수경매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특수경매는 이런 겁니다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면 사야지 되고 팔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장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매로 사도 싸게 사야 되고 가능한 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현재 시가라는데 비싸게 줄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싸게 사서 현재 시가의 90%로 팔고 빠져나오겠다는 것이 제 목적인데 제가 팔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도 내놓고 이거 좀 팔아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공인중개사가 아 이거는 가격이 얼마가니까 얼마 이상은 못 받고 얼마까지 받는다 그러면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조금만 낮추신다 그러면 1, 2개월 내로 팔아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공인중개사가 팔 수 있는 가격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 특수경매는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거 좀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아 이건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팔 수 없는 물건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팔 수 없는 물건은 부동산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파실 거예요? 아니 공인중개사가 팔아준다고 못하면 뭘로 파는 건 경매로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경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내가 내놓으면은 경매에서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경매의 가장 좋은 점은 가격을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데 떨어지는 건 팔리지 않으면 그 대신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팔아주지 못한다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면은 정상 가격의 반 가격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 가격으로 떨어진 거를 사서
공인중개사가 팔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현재 만들면 한 1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6천만 원 주고 사서 그러면 중개사님 9천만 원에 팔아주십시오. 하면 제가 중간에 마진이 3천만 원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팔아줄 수 없는 물건을 경매로 사는 것을 보고 제가 특수경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수경매 물건이 어떤 물건이 그런 물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이 대한민국에 거래되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토지는 토지대로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한 주인으로 잡힐 수 있지만 대부분 집합건물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주인이 별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땅은 제 거고 건물은 다른 사람 거라고 가정하십시다.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가 자기 동네 아시는 분에게 짓고 살아도 돼? 어? 짓고 살아? 해갖고 허락을 해서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내가 그 땅속을 받았죠. 아버지가 허락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땅을 팔으려고 공인중개사한테 하다가 내 이 땅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아, 건물 주인은 철수입니다. 땅은요, 제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팔아준다네, 못 팔아준다. 못 팔아준다 그러죠. 그러면 이럴 때 공인중개사가 못 팔지만은 경매로 내놓으면 팔린다 이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건물은 매각처에 토지만 나오든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만 내가 사서 건물 주인한테다가 내 땅을 팔든지 아니면 건물을 내가 사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주겠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 두 개가 각 이름이 서로 다르면은 땅 주인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건물 주인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따로따로 싼 가격에 사서 둘 다를 건물과 땅 주인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팔고 나오자. 근데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현 시가의 90%에 팔고 나오자. 땅은 49%까지 떨어졌을 때 60%에 사고 건물도 100%짜리를 꼭 떨어뜨려서 60%인지 50%에 사서 하나를 만들어서 건물과 토지의 총 가격에 90%로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가 특수 경매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은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은 내가 돈을 주고 제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렸죠. 샀으면 돈 주고 1억을 주고 샀으면 사장님께서 등기부등본에 그 부동산이 내 것하고 이름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돈을 1억이라는 걸 주고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렸으면 나한테 오는 혜택이 뭡니까? 혜택은 그 부동산 내가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점유와 사용의 권한입니다. 이름만 내 건데 내가 점유하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세금만 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만 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책임만 지고 세금은 내가 낼 뿐이지 나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듯이 부동산은 내가 산다는 얘기는 점유와 사용의 권한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다 그러면 4명이 다 같이 살아요? 아파트가 4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4분의 1 지분으로서 4명이 같이 살아요? 그중에서 한두 명이 살아요? 이게 지분 매각의 핵심입니다. 지분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팔아야 될 것은 내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내 아파트 지분이 4분의 1이 있는데 4분의 1 지분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팔아주는 공인중개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내가 샀을 때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아야 되느냐? 현재 그 건물의 주인으로서 산 사람.
어느 부동산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분을 사서 그 사람한테 팔겠다는 건데, 그 사람한테 너 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나 안 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사 그럴 수도 있죠. 그때 내가 점유하고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혼자 주인 노릇을 하는 걸 뺏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민법에 의해서 4분의 1 지분을 내가 갖고 있는데, 판사님, 내 지분을 갖기 위해서 저 4분의 1을 분할해 주십시오. 내가 판사님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민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판사님이 잘라주는 게 원칙이에요. 달라고 지분으로 갖고 있으니까 잘라주는 게 원칙인데, 아파트를 자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뭘로 자르냐면 전매로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4분의 1을 지분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샀었죠. 그러니까 내가 다 팔아서 나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쫓겨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지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런 거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 골라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내 고향 시골에 살고 계시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엄마한테다가 일정 비분을 상속을 해주고 자식 3명에다가 상속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인으로서 누가 하고 있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엄마 혼자 살고 있죠. 엄마 혼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다른 살고 있던 자식이 빚을 졌다, 이런 얘기에 빚을 졌다 보니까 그 지분만 4분의 1이 나온 거거든요. 4분의 1이 나오다 보니까 엄마 보고 사랑을 했어요. 그때 누인 내가 4분의 1 지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뭐라 하냐, 그래 그럼 너도 나가 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죠. 그러면 큰아들도 4분의 1을 갖고 있죠. 엄마도 4분의 1을 갖고 있죠. 그러면 큰아들한테도 연락이 갔죠. 누군가 자기 동생 지분 사갖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그러면 시골에 모시고 있던 엄마가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 그랬으면 그 집이, 그 시골집이 팔리면 그 엄마가 누구네 집가요? 큰아들 내 집 가겠죠.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십시오 하고 쭉 환영해요? 애들 방도 나가, 시어머니 오시니까 여기 방 모셔 이제 이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며느리가 연락이 와요. 아, 그러지 말고 당신 집은 파십시오. 그럼 그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샀는데 가봤더니 그 노인네가 연락하셔갖고 요양병원 가 있어갖고 그 집을 쓸 일이 없어. 그러면 다 파서 나누자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올 일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돈 갖고 와, 안 갖고 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지분 매각이라는 겁니다. 아,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내가 분할 매각하자고 하면은 내 지분을 사겠구나. 아, 이거는 안 사겠구나. 만약에 안 산다고 해서 내가 4분의 1 지분을 사서 반가격 1억짜리가 4,900만 원을 샀는데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내가 다시 파는 방법은 경매로 다시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2년을 걸리고 또 49%까지 떨어졌어요. 누가 사죠? 그럼 나는 취등록세만 내고 소송비용만 들어가고 2년 있다가 원금 건지는 겁니다. 즉, 이 지분 경매는 잘 고르면은 대박, 잘못 고르면 완전히 어떻게 바닥에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지분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 특수 경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될 것은 경매로 하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매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매는 가격이 떨어지는 맛에 우리가 경매로 사는 거죠. 부동산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경매는 가격이 떨어지는 맛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지 마라? 지르지 마라. 낙찰 못 받으면 못 받지, 질러서 받아서 돈이 안 되는 것은 낙찰 받느니만도 못한 겁니다.
제가 우리 수강자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킵니다. 절대 지르지 마라. 그 다음에 서두르지 마라. 확실한 게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투자할 부동산을 고르는 입장에서는 나의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200만 원 없어져도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배우자를 고르는 심정으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 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6개월에 한 번이든지 1년에 한 개만 제대로 낙찰 받으면 그거 갖고 6개월에서 1년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매달 입찰에 들어갈 돈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지르는 거 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제가 권리분석을 해드리는 걸 가지고 몇 번인가 다시 연습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가 몇 천만 원이 들어간데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엄청난 타격이 와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부 다 법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실전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한다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과 최악의 경우까지 다 가정을 해놓고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내 본전 이상은 뽑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갈 때만 입찰 들어가는 겁니다. 낙찰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을 벌려고 애쓰세요. 낙찰 잘못 받아놓으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에 대한 것은 제가 특수경매에서 고르는 거고 이제 3번하고 4번을 가지고 생겼는데 3번하고 4번은 토지 개발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어떤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가운데 도로가 있고 맞은편 땅은 700만 원이라고 그러고 맞은편 땅은 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가서 물어봤더니 도로를 가운데다 주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땅이 맞은편에는 7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부동산의 토지의 가치는 허가권이에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은편에는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용 건물을 용적률 6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맞은편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까지 일반 건물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7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땅 자체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돈이 돼? 인허가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게 토지 개발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토지 개발을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에 어떤 여자분께서 저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토지 개발 강의를 듣기 전에 멋모르고 이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이 땅이 어떤가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건축허가 인허가가 받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인허가가 받을 수 없는 땅은 건물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은 뭐에다 써먹어야 되죠?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짓는 거 외에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허가가 안 난다면 그거는 농사밖에 못 짓는 겁니다. 농사는 흙에다 져요? 땅에다 져요? 흙에다 짓죠? 용도적이 상업지역이라도 인허가를 받았으면 본인은 나한테다가 제가 이 땅 샀는데요?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보니까 땅을 산 게 아니라 흙을 샀더라고. 자기가 돈을 매덕치고 사면서 흙을 사고 있는지 땅을 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몇 년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그럼 제가 흙하고 땅을 고르는 가려내는 법이 제 강의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투자 물건을
흙을 골라줄 수도 있고 땅을 골라줄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내가 흙을 골라줘 있는 흙을 사야 돼, 땅을 사야 돼. 그러니까 아직 돈을 그래서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면은 좋은 부동산이야. 근데 아까 제가 좋은 부동산 말고 돈이 되는 부동산이 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흙이야. 흙인데 도로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거야. 도로만 해결하면 건물 질 수가 있어. 근데 뭐 때문에? 도로 때문에 현재 흙이야. 그러면 이런 흙을 사서 건축부상 도로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죠? 땅이 되죠. 즉 토지의 개발은 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흙 중에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흙을 골라서 땅으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그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의 투자의 핵심이 이겁니다. 땅은 뭐가 돈이 된다? 인허가가 돈이 된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을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용도 지역은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정선에 카지노 있죠?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죠? 그러면 원래 거기가 보전 임야로 도저히 그런 건물을 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대통령께서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야, 이 정선이 탄광을 하다가 이 탄광을 이제 안 했다 보니까 도시가 하나 없어진다. 여기 살아 이 도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락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런 카지노 같은 걸 지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용도 지역이 결정돼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용도 지역만큼을 써먹지 못해서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풀을 수가 있느냐 풀 수가 없느냐를 골라내서 풀을 수가 있는 흙을 골라내서 풀어서 팔자는 것이 토지개발의 핵심인지 토지개발 내가 포크레인 가져가서 공사를 해서 개발해갖고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개발은 뭘 하는 거예요? 소류를 하는 겁니다. 소류를 해서 소류를 파는 거예요. 인허가를 받아서 파는 것이지 내가 포크레인 가지고 도자 가져가서 깎아내고 형질변경해서 돈을 버는 사람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땅을 가지고 다시 돈을 버는 방법을 근데 이거는 진흙이 전 답 과수는 농지법을 적용받고 농지법에 의해서 전 답 과수는 내가 사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으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전 답 과수를 살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동읍면사무소 가서 내가 이 농지를 살려고 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워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제일 먼저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하는데 그 서류가 무슨 서류냐면은 영농계획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살 수가 있었는데 농지법이 바뀌면서 여태까지 오늘까지는 농업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농지를 사면서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만 하면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킬 수 있게끔 매매를 하게끔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영농계획서 네가 이 농지를 사서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는 걸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럴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간을 감시를 하고
농사를 안 진다고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게끔 하고 그걸 다시 팔게끔 합니다. 그러면 내가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는 배추를 심겠다고 했다가 뭘 심어도 상관은 없어요. 농사만 짓기만 하면 안 질 때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했는데 가서 봤더니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건물이 있는데다 무슨 내가 배추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 농사는 배추 농사는 당시 짓겠다고 하는데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상 복구시켜서 다 배추 농사를 지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위에서 내리는 규정이에요. 지침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내가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었을 때 일반 매매로 해서 농지증 띄워달라면 원상복구 해갖고 난 다음에 신청할 적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침은 일반 매매에 관해서만 지침이 나와 있지 경매에 관해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불법 건물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농지증 해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갖고 와라 이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서 내게 돼야지 내가 원상복구 시키지. 아직 낙찰만 받고 잔금도 안 냈는데 내가 어떻게 원상복구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매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지침이 경매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일반 매매일 때는 이렇게 하라고 나왔으면 되는데 경매인 경우 없이 일반 매매인 경우에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공무원들은 일반 매매인 경우에 지침 갖고 경매든지 일반 매매든지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경매로 신청했을 때에 원상 복구를 해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안 해줄 때는 우리가 반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왜냐면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하니까 공무원들의 지침과 판사님이 판단하는 건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일반 매매는 자기가 땅 주인이 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팔려면 원상 복구 시켜야 되겠죠. 근데 경매는 자기가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억지로 경매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농지는 불법 건축물이 없었는데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얼른 불법 건물 하나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고 불법 건물 있으니까 농지증 안 해주면은 그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판사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 판단하는 거하고 판사님이 판단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뭐라 하면 아직 낙찰을 받죠. 내 것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원상복구 하라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고 그대로 한다고 할 때는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을 쓴다. 그러니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안 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주라 하고 판단을 해줍니다. 판단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셔야 될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경매로 농지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100이면 100명이 전부 다 행정소송에서 100번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는 게 중요해요? 파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서 농지증은 발급받았는데 내가 그걸 원상복구하지 않고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농지인데 집이 아주 좋은 집이 있어. 원상복 조건으로 내가 샀어. 그 집을 허물어야 돼? 그대로 둬야 돼? 그런데 그대로 두면 산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지를 못해요. 그러면 팔지 못하는 농지를 반값에 사면 뭐하냐고 우리가. 핵심이 그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어도 팔 수 있는 농지를 반값에 사야지 정상적인 가격에 파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양주에
땅이 970평인가가 2억 뭐 3천인가에 되는 것을 1억 4천인가를 주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땅에 산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김대중 정부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은 있는데, 예전에는 김대중 정부 전에는 분묘 기지권이 있을 때 지유 없이 계속해서 분묘 기지권이 있으면 몇십 년이고 백 년이고 그대로 쓸 수가 있게끔 돼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되 지료는 주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분묘 기지권이 있어도 지료를 주는 것이 싫은 사람은 자기가 산소를 없애게끔 되다 보니까 산소가 그 이후에 그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자, 그런데 우리가 내 땅에 산소가 있을 때는, 분묘 기지권이 있을 때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전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주인을 상대로 해서 지료 소송을 하고, 주인이 없으면 무용금 유치로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묘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지금 경매로 있다고 해도 별로 겁 안 내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진 걸 한 60%에 사라 해갖고 산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저 산소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길래, 산소가 우선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냐 보니까 그 동네 이장을 찾아가서 그 산소가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만약에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만나서 산소를 이장해 가달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장해 가지 않으면 그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무연고 묘지로 해서 무연고 묘지 없애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산소를 없애고 나면 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가서 이장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어디 어디 사는 여자분이 산소 주인이 되는 거야. 그분이 한 60대 초반 되신 분이, 여자분이 있어서 우리 수강생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번에 이 농지를 낙찰 받았는데 여기 산소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산소를 좀 이장해 주십시오. 점유인들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 남편 산소고 하나는 시어머니 산소입니다. 거기가 시동생이 갖고 있던 땅이고 같이 조상대로 내려왔다가 그 땅은 시동생이 상속을 받아서 거기에 형하고 자기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모셔놨는데, 이번에 경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팔렸는데, 내가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그 산소를 내가 없애기는 뭐하니까 그 농지를 다시 나한테 팔면은 사겠습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2억 3,400만 원인가 됐는데 이제 1억 얼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사신다면 제가 그냥 감정가대로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썼어요. 팔으려고 그 사람이 살려고 했더니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띄워달라 그랬더니 산소 없애야지, 일반 면미니까 산소를 없애야지 농지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 남편 산소고 시어머니 산소다 보니까 그 농지를 다시 사는데,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면은 산소를 없애야지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이 토지 개발을 아시는 분은 팔 수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과 인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소가 있는 땅은 항공사진에서 지석과에 가서 요만큼은 옛날 몇십 년 전서부터 항공사진 보면 묘지로 돼 있으니까 요 지목만큼은 묘지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소 두 개 있던 거를 지목을 묘지로 잘라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묘지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고 농지하고 묘지까지를 전부 다를 그 여자분한테 팔고 나온 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매로 농지증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얼마든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은 취득한 농지를 제대로 그대로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팔 수 있는 농지가 있고 반드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도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는 법을 아는 것은 반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사서 팔고 나와야 되니까 농지도 그런 농지를 고르는 것이 토지 개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우리는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것을 사서 떨어진 문제가 법률적으로 토지 개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을 해서 정상적인 가격에 팔고 나오자 보통 보면 이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아무리 길어도 2년 정도면 다 끝이 납니다. 3년, 4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보통 보면 제가 용인이나 안성이나 평택이나 화성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제가 서두르지도 않아요. 시간 끌어도 천천히 해결합니다. 왜? 2년 동안 해결하는 동안 10% 20% 올라가 있어요. 또 보면은 우리가 가격이 싸게 샀는데 해결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1년 걸리는 사이에 10% 15% 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그런 땅을 그런 식으로 싸게 사고 해결하는 시간 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위치를 고를 줄 아는 사람이 특수경매와 토지개발을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그런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고르는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물건을 골라서 이거 입찰에 얼마를 들어가십시오. 거대 낙찰받고는 어떻게 해결하십시오. 하고 추천 물건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추천 물건은 한 달에 두 번을 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하고 있고 이거는 1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리 분석되고 설명을 다 해드리고 마무리, 그러니까 특수경매는 낙찰받는 게 50%고 낙찰받고 해결하는 것이 50%예요. 그러면 낙찰받기 전에도 저한테 설명을 다 들어야 되지만 낙찰받고도 어떤 식으로 팔고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제가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는데 낙찰받는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서 따로 컨설팅 비용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낙찰을 받으면은 특수경매는 바로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협력을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직접 나서서 다니지 않지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방법에 대한 건 다 설명을 해주고 다시 또 다시 돈을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은 없는 과정이 하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매주 화요일 날에 하는 특수 경매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 경매 과정 자체를 법률적인 강의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보다 빨리 입학을 하셨던 분이 이런 특수 경매를 낙찰 받아서 이런 식으로 팔아갖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실전 사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특수 경매는 매주 화요일에 하는데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씩 똑같은 강의를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여러분이 등록하시는 순간 동영상 밴드에도 초청을 해드립니다. 즉 주간에 오셔도 되고 야간에 오셔도 되고 동영상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개발 강의인데 이 토지개발 강의는 매주 월요일날 하는데 3시부터 5시 반까지만 하고 야간 강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토지 개발 강의도 동영상 강의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과목이 네 과목인데 1년 동안을 재수강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금액은 교재 네 권을 포함해서 특수경매는 54만원, 토지 개발도 5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특수경매가